네, 제 옆에는 이제 중요한 분이 저희들 초대했습니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사무총장이시고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강위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먼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막 내부가 요동치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뭐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예. 당내 실제 특히나 혁신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예. 다양한 어떤 논쟁들도 있고 네.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총 전에 네. 혁신위원장을 새로 발표한다 그러는데 전에 저 누구죠? 그분 문제에서 그만두신 분 이내경 선생님. 네, 이내경 네. 이내경 선생과는 다른 컬러의 그럼 혁신위원장이 나오는 겁니까? 제가 당내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그 두루 동의할 수 있는 뭐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위원장도 중요하고 아마 혁신위원도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혁신위원도 있군요. 네네. 네.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좀 뒤로 물러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절차상 여러 어떤 그 내용들을 최소화하면서도 혁신은 어떤 본격적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구성돼 혁신위원들이 구성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 그 혁신위원장에게 대단한 이제 많은 권한을 주면서 네. 기존의 당내외에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종합적으로 그걸 모든 판단해서 기존의 장경태 혁신안을 기본으로 그러나 그보다 더 어떤 그 보다 더 혁신적인 다양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 문제도 결합되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 그래요? 네. 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천 룰도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네. 물 한 잔만 여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주에서 제가 새벽에 지금. 새벽 3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어이구! 저희 방송 나오시려고요? 네, 하여튼 이 방송에 출연한 게 영광이어서. 아이, 별 말씀이요. 저희가 영광이 모셨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데요. 더민주 전국 회의 혁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민주당의 혁신을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이림할 수 없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송합니다. 네.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그리고 공세적인 혁신을 하는데 부족함이 많겠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토는 혁신으로 총선 승리, 네. 그다음에 대단결로 정권 심판. 혁신으로 네. 총선 승리, 대단결로 정권 심판. 네. 혁신이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정치적 패션으로만 등장하지 네. 뭘 어떻게 혁신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담론이 네.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현재 의원 그룹이 혁신의 주체이면서도 사실상의 대상인데 네. 쇄신의총이라는 이름, 쇄신의원총회 이건 언어도단이자 행영모순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원외 바깥에서 혁신의 에너지를 모아서 민주당의 혁신을 압박하고 예. 또 당원들이 그 혁신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운동 결집체가 필요하다 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는 지금 권리당원들이 혁신회의의 구성원들인가요? 누가 구성원인가요? 1차로는 상임운영위원이라 해서 예. 100여 명의 준비위원격의 초동 주체들을 모셨고요. 아, 그래서 회의군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상임운영위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 네. 대략 한 천여 명의 운영위원을 별도로 지금 모집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그리고 그 천여 명 운영위원들이 1만 명의 혁신위원을 위촉하고 네. 그 1만 명의 혁신 대오가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에 동의하는 그런 어떤 신규 권리당원을 50일 혁신 대장정을 정해놓고 혁신당원 모집 운동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잘 몰랐네요. 네네. 언론 기사도 보긴 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은 반가운 말씀을 우리
강 총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더민주 제가 명칭을 주셨습니다. 혁신 회의죠? 네, 약칭 더 혁신 회의라고 합니다. 더 혁신 회의에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혁신 당원을 모집하겠다. 그래서 그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을 혁신하는데 앞장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를 확보하여 민주당을 혁신하자. 권리를 확보하여 민주당을 혁신. 네, 그 혁신의 주체로서 일반 권리당원이 주인으로 등장해서 대략 50일 동안 내년 총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중요하다.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년 총선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 룰이 일반 여론조사 50% 네. 그다음에 권리당원 네.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권한을 행사해서 50% 해서 네. 후보를 뽑기 때문에 예.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네. 권리를 확보한 분들의 그런 당원의 선택이 중요해서 지금 특정 의원 활동에 대한 지지 비난 또는 비판 네. 넘어서서 네. 내년 총선에서 그 권리당원의 집단 의사를 당에 반영하는 그래서 50일 동안 7월 말까지거든요. 네. 권리당원이 이제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50일 혁신 대장정 1차 정치 행동은 20만 권리당원 확보다. 아, 20만. 네. 이 20만을 확보하는 이 전국적 주체들이 네. 대략 1만 명으로 구성해서 그들이 혁신당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당을 혁신하는 데 가장 강력한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더 혁신회의를 긴급하게 조직하고 6월 4일 날 정식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 나오는 강령인가요? 그것도 한 다섯 가지인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5대 강령이 네,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네, 내용인지. 뭐 핵심은 지금 당에서 네. 논의가 되고 있는 네. 그리고 전체 당원들의 관심사인 의원 중심제에서 또는 의원 집중제에서 네. 당원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로 뭐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다시피 네. 대의원제 관련돼서 대의원제 뭐 그렇죠. 대의원제가 가지고 있는 폐단 사실은 한 지역구당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의원들이 35명에서 50명 가량 된단 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 선출 과정이 사실은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지명하다시피 하잖아요. 자기 친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의원들을 권리당원이 추천하게 하는 과정. 즉 현재 대의원제가 가지고 있는 봉건적 폐습, 즉 차등 의결권. 요거는 이제 척결돼야 된다. 네. 그래서 또 선출직 중앙위 컷오프제 네. 이런 것도 지금처럼 특정 중앙위원이 과대 대표하는 것을 최소화해서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네.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늘 나오지만 절대 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공천 룰들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다선 의원의 어떤 삼선, 그 삼선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민감하고 예민하지만 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은 1만 혁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플랫폼을 구성해서 거기서 심지어 우리 당에 필요한 전문직 비례대표는 어떤 분들이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모의 투표까지 해보고. 아, 그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당 혁신위원회도 제안하고. 네.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헌법 뭐 1조에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것처럼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당원들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더혁신회의에 뭉치자. 아, 뭉치자. 뭉쳐서 우리 정당개혁을 근본적으로, 파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번 기회에 해보자. 예. 그래서 의원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네. 항상 용두사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재명 지도부에서 강력한 혁신의 대권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기회가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정치적 수사로 끝나는 것은 늘 의원들 중심으로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는 듯 하다가 말거든요. 그러나 1만 혁신위원과 20만 권리당원들이 혁신에 동참하면서 그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네.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통해서 이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네. 지금 속속들이 예. 혁신에 동의하는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오늘 아니시고. 이런 예. 100만 예. 이런 방송에서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다음은 제가 드는 예상은 네. 예상은 언론에서 네. 강경파다, 강경 지지자들이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 많은 의원들이 네. 상당히 반발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권력투쟁이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권력투쟁이라는 것이 뭐 소비적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정치라는 건 권력투쟁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도 좀 하고 계십니까? 예상은 했는데 오히려 이 조중동 네. 또는 민주당의 문재당이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나가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먼저 공격할 줄 알았더니 예.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민주당 전 의원님이 가장 반대를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까? 네, 말씀드려도? 예. 우리 신경빈 전 의원님이 그 양반 아주 조단조단한 이 목소리로 저는 이낙연하고 같이 주기로 했었고 종편에서 아주 자주 나오신 분이죠. 예. 제가 가능하면 특정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굉장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모든 어떤 당원 중심의 혁신 논쟁을 정파적 이해관계나 특정한 권력투쟁으로만 낙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겠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드디어 이재명 대표님이 이 악성 팬덤을 중심으로 개딸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6월 4일 출범한 이 더 혁신 회의로부터 이제 명확해졌다. 신경민. 네네. 그리고 침묵 관망파가 설 자리가 없어졌으니 이제 목소리를 내달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당에서 침묵 관망파가 대표를 더 흔들어달라. 이재명의 이 그 혁신 대장정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것을 특정 의원들에 대한 배제나 또 공천에서 네. 탈락시키는 예. 어떤 그런 어떤 기술적 접근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77.77%라고 하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에 선출돼서 네. 검찰 독재 정부 하에서 가장 심각한 가장 모욕적인 탄압을 예. 받고 있는 대표를 흔드는 것을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것이 이재명이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예. 그가 어떤 대표이든 간에 그렇죠. 당 대표로 압도적 지지로 뽑아놨으면 예. 그것을 지키고 그와 함께 네. 당의 혁신에 강력한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당인의 도리인데. 네. 예. 적극적 지지자들이 없는 게 문제였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당원이 움직이고 적절히 지지하고 의견을 표명하고 입장을 내면 그건 권장하고 표창하고 응원할 일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당내 민주주의 과정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당원이 당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격려해야 할 많은 의회가 민주당이 또 민주당 지도부이자 의원들이 네. 악성 팬덤으로 능멸하고 낙인하니 누가 당원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오갈 데 없는 그렇게 비난당하고 있는 오히려 비난당하고 있는 그런 적극적 지지자들이 이 혁신의 질서 있는 혁신의 주체가 돼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 예. 주인이 되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거기에 1차 혁신 대장정 권리를 확보하여 민주당을 혁신하자 주인이 되달라. 저는 그렇게 호소하고 그 50일 대장정이 끝나면 네. 2차 정치 행동. 그건 어떤 게 예상됩니까? 1차는 일단 혁신당원들이 이제 같이 합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 1만 혁신위원들이 이제 2차 정치 행동을 결정할 텐데 민주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민주당의 당내 혁신위원회, 혁신기구가 발족이 되면 네. 이 혁신위원회인 이 혁신기구는 민주당이 대략 우리가 정하는 10대 혁신안 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혁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것을 하나의 당원운동 차원에서 전국에 가서 홍보하고 현수막을 걸고 이런 어떤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운동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곧 그 이제 발족할 당 혁신위원회하고 상당히 유기적 연관을 가지시는 거네요. 그렇죠. 당내 기구가 혁신위원회라면 당, 박, 원, 외, 또 시민사회까지 포괄한 드넓은 어떤 그 혁신의 결집, 결사체가 더 혁신회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출범하셨으니까 진짜 축하드리고요. 반가운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선언문에서 이 정권 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집단적 성찰이나 반성이 없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주시죠. 0.73%의 아까운 패배 지난 1년을 보셨겠지만 예. 나라 망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이 그 전라도 시골에서도 우리 어른들의 목소리 네. 몸에 이러다 망하면 어쩐다냐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찰해 봐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민주당은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민주당은 저 삼터 바닥에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대선 때 혼신의 힘을 다했는가? 제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후보 비서실에 예. 일정을 총괄하는 일정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예, 예. 지역 곳곳에서 항의 전화가 옵니다. 네. 현수막이 없다. 지역위원회에서 문자 한 통이 제대로 없다.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정말 정권 다시 뺏기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그런 성찰을 해봐야 된다. 네. 우린 진실로 최선을 다했는가. 네. 그런 집단적 성찰과 통찰을 통해서 전면적이고 공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혁신을 해냈어야 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참패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이런 집단적 염원이 결집해서 다시 이 패배했던 대선 후보를 민주당의 다시 개혁의 리더로 뽑은 그 밑바닥 당원들의 간절한 절절한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사실 민주당의 전진은 경고입니다. 예. 180석을 주고 촛불 정부를 만들어서 탄핵까지 해서 너희들이 권한을 줬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근데 몇몇 당내 의원들이 적극적 지지층을 악성 팬덤으로 능멸하고 동시에 몇몇 라디오 인터뷰, TV 종편에 나가서 아이고. 당을 이토록 난도질하면 저희는 밑바닥 당원들은 사실은 친명이니 비명이니 반명이 이거의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권 심판을 통해서 총선을 승리하고 다시 정권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현재 지도부를 중심으로 혁신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국민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서 기승전 이재명 책임이면 모든 당내 현안에 대해서 당원들은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각종 계파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전혀 민심과 이반된 말들을 특히 당심과 이반된 말들을 하고 있으니 네. 이런 데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이번 기회에 그간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수많은 혁신 과제이자 난제들을 한꺼번에 일괄 타결해서 당원의 힘으로 이것을 관철해내야만이 총선 승리 가능하다. 이대로는 어렵다 네. 싶습니다. 줄 것 다 줬는데 권한을. 네, 그렇습니다. 뭐 알아서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우리 강추장이 뵈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첫 번째 정치 행동으로 반성과 성찰문을 지도부한테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대국민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정 전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후쿠시마 오염수도 투기하는데 막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느냐. 이러한 부분부터 좀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도부한테. 그래서 그런 반성과 성찰을 그럼 국민이 민주당을 좀 다시 올 것 같아요. 다시 많이, 보겠죠. 많이 떠나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떠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반성하고 성찰하는 정당 조직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예. 또 혁신의 기본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80석이라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의석수를 바탕으로 정당의 어떤 실천적 과제들을 국민들과 함께 네. 이 도탄에 빠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과 또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의 전제 그걸 전제로 하고 네. 1차 정치 행동에서 성과를 이루어 가지고 2차, 3차 이 조직은 총선용 이른바 제가 늘 얘기하는 떳다방 조직이 아닙니다. 네. 예. 무슨 정치적 계기에 따라서 만들고 없어지는 조직이 아니라 네. 2027년 대선까지 혁신의 에너지를 모으고 민주당의 정권 다시 탈환하는 날까지 함께 가는 네. 그런 어떤 강력한 전국적 결사체로 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자주 불러주셔서 예예예. 예, 예. 아 시간 되시면 뭐 네네. 거기 또 관여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계십니다. 예. 아 그래요. 더혁신 전국 우리 회의에 어떤 진행 상황도 늘 당원들에게 보고 드리고 예, 예. 또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예. 이제 이 정도면 민주당이 안팎에서 안에서는 혁신위원회가 네. 밖에서는 우리 더혁신 회의가 아. 서로 쌍두마차로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드디어 뭔가 이재명 지도부에서 혁신의 칼을 들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를 당이 정상화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들 좀 계시나요? 여러분 계십니다. 아, 다만 저희들이 의원 중심 의원 집중제에서 당원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하는 네. 계기로 삼자 했기 때문에 네. 당장은 동의하는 의원님들을 밝히기는 그러시죠. 안 모셨고요. 아, 잘하셨어요. 예. 예 2차로 모실 때는 단 한 명의 권리당원 예. 자격으로 의원들도, 아. 의원님들도 동참하라. 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 PD님, 그 댓글 좀 몇 개라도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사전에 말씀 못 드렸네요. 상당히 호응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 네. 제가 좀 눈에 보이는 댓글이. 네. 이분 처음 뵀는데 예. 너무 속 시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 시원하다 그러시. 아, 아 예. 제가 자주 나와서 목소리가 아. 괜찮은 사람인데. 아, 아유 스튜디오 오디오가 안 나와서 우리 강춘장님이 못 들으시죠 지금. 네. 아 너무 시원하다는 말씀 많으셨고요. 스튜디오 오디오가 안 들린다니까. 예, 너무 시원하다는 말씀이 많았대요.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아. 목소리가 괜찮은데 오늘 좀 네, 결례가 뭐 됐습니다. 기대한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뭐 저도 반갑고요. 예, 오늘 최고로 시원한 분이 나오셨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개혁적인 분인데 기억합시다. 강위원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네. 사무총장님이시고요. 네. 위원장님이 지금 강원도 누구시죠? 아, 강원도당 위원장이신 김우영 상임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김우영 아, 네. 도당 위원장. 네. 이제 더민주당이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예. 이름 잘 모르시겠는데 강위영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저는 강위원이고요. 아, 강위원. 아, 네. 예, 예. 우리 상임 운영위원장님은 강원도당 위원장이신 김우영 네. 위원장님이십니다. 아, 네. 다들 성함을 계속 여쭤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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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100% 동의한다. 민주당 혁신 좀 합시다. 그래야 민주당이 총선 때 목표를 이룬다. 이분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시원시원하다. 저희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우리 임원영 소장님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네, 네, 네. 그러면은 추후에 우리 작가 선생님들하고 좀 말씀 나누셔갖고요. 네. 저희들 좀 정기적으로 모시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예, 예. 더민주 전국 혁신 회의에서 지금 1만 운영위원 아니죠 1천 운영위원 예. 그다음에 1만 혁신 위원을 모집합니다. 당원 여부 가리지 않고. 민주당 혁신에 공감하는 예. 분들을 1만 명을 모시고 예. 앞으로 50일 동안 20만 명의 혁신 당원을 모집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더민주 전국 혁신회 지금 뭐 그 네. 혁신 회의에 지금 네.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하신 분들이 그런데 가입하고 동참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은 운영위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위원 지금 이제 플랫폼을 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네. 1만 혁신위원 모집에 대한 공고들이 곧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혁신위원에 동참하셔서 가족부터 주변 지인까지 권리당원을 모집하셔서 권리를 민주당이 혁신하는 데 권리를 확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이 정치 운동에
대성공이 있지 않을까. 그럼 더민주 전국 혁신 회의에 가입을 해야겠네요. 이 사이트가 따로 생기겠네요. 이제 그걸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아, 네네. 그걸 이제 앱으로. 네네.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